전날의 피곤함이 싹 가실 만큼 공기가 달다. 네팔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를 줄 아는 노래 내썸 삐리리를 주인 아주머니에게 청했다. 우리 자네 보따리 레바니 모니 자야. 구슬프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정서가 아리랑과 비슷하다. 레쌈피리리 레쌈피리리 리듬만 가사가 많은 거야. 이거는 노래에 나온 거는 이거예요. 그 다음 하나 내가 잘 하나 들어봐. 무대로 자욱기 다다미 번짝 레썸 비리리 무리 거라이 닦겠고 무리 거라이. 주인 아주머니의 손자인지 동네 아이인지 지난밤엔 보이지 않던 소년이 와있다. 이렇게 많은 이방인을 보는 건 녀석의 생에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. 제 눈에서 별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반짝반짝 눈이 쏟아져, 이렇게. 눈도 크고 예뻐요. 오지 않은 선발대 세 사람 짐 속에 등산 스틱이 고이 모셔져 있다. 임시 방편으로 대나무 신세라도 져야 갈 수 있단다. 자, 말을 말을 감상하고 말을 느끼시면서. 예? 예.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슴으로 느끼면서. 예, 예. 자, 쇠도와 도전 쇠도와 그러면 이거 또 꼬였다. 이거 꼬였어. 누구 꼬야 이거 이거 봐. 이렇게 돼야지. 도전 쇠도와 그러면 화이팅. 도전 쇠도와 화이팅. 드디어 대장정의 2막이 시작됐다. 눔에서 산 건너편 세두와까지는 꼬박 7~8시간을 걸어야 하는 거리다. 만약 짐을 옮겨주는 포터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? 아찔한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소년이다. 내가 이제 해끝입니다. 됐어. 야, 저 깐차가 저 지고 하는 거 봐. 깐차만 따가라래 저거. 진짜. 원래. 어른들이 진 짐의 무게는 좋게 20kg이 넘는다. 포터라는 삶은 그들이 나고 자란 이곳에서 대물림처럼 내려온 짐.